안녕하세요, 페퍼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테슬라 모델 Y를 산 지 벌써 2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험갱신을 또 했는데, 그래서 뭔가 테슬라 모델 Y를 타면서 좋았던 거, 뭐 안 좋았던 거, 플러스 뭐 추천할 만한 옵션, 사실 옵션이 거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차는 모델 Y 롱레인지 버전이고요. 차 외관은 블랙, 그리고 안에는 화이트 시트로 했어요. 제가 테슬라 모델 Y를 되게 초반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1년 4월쯤에 예약했는데 생각보다 차가 빨리 나와서 2021년 8월에 차를 받았습니다. 예약금이 한 100만원 정도였는데, 차는 뭐 오래 걸릴 테니까 우선 예약하고 봐, 예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차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되게 당황하면서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출고가는 기본 모델이 6,99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때 제가 한 추가로 한 옵션이 이 블랙 익스테리어가 128만원 추가, 그리고 화이트 시트가 128만원 추가, 이렇게 해서 총 256만원 이 추가돼서 총 7,257만원인가 그랬었고, 그때는 이제 보조금이 6,000만원 이상 차의 경우에는 반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한 50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6,700만원 정도로 이 차를 구매를 했고, 우선 이 차를 선택한 이유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전기차를 살 생각이 반반이었어요. 반반이었고, 제가 차 출고받을 때도 이제 브이로그를 찍긴 했었지만, 사실 저는 차를 바꿀 때 이 모델 Y가 제가 딱 사고 싶은 모델은 사실 아니었어요. 저는 뭔가 SUV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 좀 각진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예약을 할 수 있었던 랜드로버 디펜더나 아니면은 또 최근에 나온 브론코, 약간 이런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를 너무 사고 싶었고, 제 생각에 모델 Y의 외관은 너무 둥글둥글한 거예요, 테슬라 자체가.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차는 누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제가 다른 생각할 거 없다, 전기차로 가야겠다 라는 게 제일 컸고, 그래도 테슬라가 제일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차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가지고 이 테슬라를 고르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기존에 미니 쿠퍼를 탔었어요. 미니 쿠퍼를 타다가 사실 SUV를 타니까 엄청 이 시야가 되게 좋더라고요. 미니는 이제 거의 조그맣게 바닥에 붙어서 갔지만, 얘는 이제 어느 정도 높이감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시각이 좋은 거 자체가 되게 좋, 시야가 되게 좋다, 이 부분이 되게 SUV를 위해서 타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드리자면, 화이트 시트 어떠냐,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 보시다시피 이 화이트 시트가 정말 백화이트입니다. 뭔가 이렇게 아이보리나 베이지 컬러가 아니라 진짜 생 화이트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고 저거 관리 어떻게 하냐,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화이트 시트 완전 추천. 화이트 시트로 한 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사실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이제 블랙 아니면 화이트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베이지나 아이보리 컬러였으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그 컬러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백화이트에 대한 좀 그 부담감이 있기는 한데, 사실 얘가 레자예요. 그 진짜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때가 타고 오염이 있더라도 그냥 물티슈나 알코올 수압으로 그냥 이렇게 닦이면 또 잘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염이 적은 편이에요. 지금 보면은 제가 타고 있는 지금 운전석의 이 부분만 아무래도 제일 마찰이 많다 보니까 조금 오염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막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는 않긴 한데, 여기 말고는 크게 더러운 데는 없어요. 크게 많이 더러워지, 생각보다 그렇게 오염에 취약하지는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딱 찍었을 때 뭔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영상을 찍거나 했을 때 얘가 딱 반사판 역할을 빡 해주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이트 시트는 완전 추천하고, 대신에 이제 화이트 시트에 화이트 외관을 했을 때는 좀 살짝 이제 뭔가 저는 만약에 한다면 이 화이트 시트에 블랙 외관이나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예뻐. 나머지 색깔 사실 다 너무 예뻐. 옵션으로 이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지, 뭔가 외관색, 저는 화이트 시트에 다른 이제 화이트가 아닌 외관을 하는 것을 완전 추천합니다. 테슬라 모델 Y 인테리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심플하죠. 그리고 이 안에서 사실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정말 뭐 블루투스, 라디오, 정말 많은 걸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왜 내장형 내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장형 내비가 살짝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하나 찍어보면 이 길을 따라서 이 루트가 이 파란 선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직선 거리인데 이제 뭐 약간 유턴을 한다거나 돌아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사실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얘가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떤 선으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30km로 달려라, 50km로 달려라 이런 말이 없어가지고 사실 되게 좀 그런 부분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을 잘못 든 적이 저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길을 간다 하면은 저는 핸드폰 그 팀앱을 켜고 갑니다. 약간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아, 그리고 여기 진짜 웃긴 거 있어요. 제가 이 플레이 모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쓰는 모드인데 이 방구 모드 있습니다. 그래서 방구를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뒷좌석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끔 친구들 잘 때 뒤에서 친구가 잔다 이러면 놀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예요. 무선 충전 거치대인데 생각보다 여기다 올려놓고 쓸 일은 잘 없더라고요. 충전이 좀 느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요 안에 보자. 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핸드폰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속 충전이, 그렇게 하면은 고속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보통 충전을 해요. 여기도 나름 꽤 깊은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여기는 정작 잘 사용하지는 않고, 여기 이 옆에 보면은 나름 이 콘솔 박스가 되게 깊어요. 엄청 깊이 뭐가 들어있어서 아, 좀 정리를 해놓을걸.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뭔가 이 발렛 비용으로 사용할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잡동사니들을 여기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저속 충전 그 할 때 필요한 어댑터를 이 안에 갖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아, 여기는 제가 항상 가끔 길고양이를 만날 걸 대비해서 추르를 넣어 갖고 다녀요. 네, 그리고 썬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썬팅이 꼭 필수, 아, 썬팅이 완전 필수예요. 왜냐면은 처음 출고를 받으면은 정말 그냥 창문입니다. 창문에 가까워가지고, 그냥 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썬팅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썬팅을 하면서 왠지 앞유리는 조금 밝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앞에를 아마 35도 정도로 썬팅을 하고, 뒷좌석은 조금 더 어둡겠어요. 지금 여기서 보이진 않는데 뒷좌석을 한 70도 정도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농도 맞춰서 앞에도 살짝 어둡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약간 눈부심도 조금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밖에서 안쪽이 좀 잘 보여가지고. 아, 그리고 이 위에, 저는 이 위에가 진짜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근데 사실 이 위에는 뒤에 타는 사람이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앞에를 보고 가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뒤에 탄 사람들은 이 위에 풍경들이 다 보이고 하늘이 예쁘게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뭔가 안에서 봤을 때 되게 예뻐 보이는. 대신에 여기도 무조건 썬팅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 직사광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어둡게 하면은 이 밖이 안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는 또 제가 한 50도 정도로 했어요. 근데 위에는 한 50도 정도로 한 거를 만족합니다. 대신에 직사광선이 있는 막 12시부터 2시까지 이럴 땐 정말 땡볕이에요. 근데 뭐 정수리가 약간 타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면 으짜, 차의 외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죠? 이 썬팅 농도 차이가 지금 보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이 살짝 비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농도차를 이렇게 뒀다. 그래서 생각보다 차를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좀 생각보다 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막상 적응이 되고 나니까 막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딱 적당한 사이즈. 적당한 사이즈가 뭐야. 그리고 이렇게 뒤에 뒷좌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좌석에 제가 한번 타볼게요. 뒷좌석 제가 타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뒷좌석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도 사실 되게 넓은 편이에요. 제가 앞에 의자를 되게 뒤쪽으로 해서 좀 기대서 운전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한 이 정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 이거 한번 타봐야겠다. 뒷좌석에 타봅니다. 으짜. 아, 자, 이렇게. 허, 좋다.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이렇게 개방감이 엄청나다니까요. 뒤에 탄 사람들이 진짜 좋겠네. 뒤에도 이렇게 인테리어가 정말 so 심플합니다.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화이트 시트에 이 에어컨 송풍구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탔을 때 주먹 레그룸이 한 주먹 두 개 정도? 근데 제가 이렇게 되게 뒤로 의자를 밀어놓은 거를 감안하면은 되게 충분한 레그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뒤에 트렁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이 뒤에 뒀다가 뭐 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누가 타야 된다 이러면 이렇게 짐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뒤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각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충분히 약간 누워서 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편하네. 뒷좌석이 좋네. 그러면 이제 내려서 트렁크로 한번 가볼게요. 트렁크. 대박. 이거 봐, 이렇게 고양이를 만난다니까. 너 추루 있는 거 알고 왔구나. 아, 근데 왜 이렇게 꼬질꼬질이야. 추루 줄게, 기다려봐. 일로 와봐, 고양아, 이거 줄게. 영아. 영아. 가지마. 오늘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아주 유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트렁크에 생각보다 짐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는 미니쿠퍼를 타다 보니까 트렁크가 진짜 문제였는데 여기는 트렁크가 아주 낙낙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쿠페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이거보다 높이 올라갈 수는 없어가지고 최대한 요 안에 맞춰서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도 좀 부족해서 더 뭔가를 실어야 된다 이러면 앞좌석을 제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되게 충분해요. 저 옆에를 제끼게 되면은 뭐 스키 장비라든지 스노보드 장비 막 긴 거를 실을 수가 있어가지고 나름 되게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에 또 숨은 트렁크가 또 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열게 되면 이 안에 또 되게 깊은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에어소파랑 이런 것들을 끼워놨는데 되게 수납 공간은 정말 넉넉한 것 같아. 짜잔. 이제 다시 트렁크를 닫고. 아, 그리고 이 앞에도 이제 여기 엔진이 없다 보니까 프렁크라고 트렁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열려면은 핸드폰으로 열어야 되는데 일단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또 되게 큰 프렁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혹시 뭐를 장바구니나 이런 거를 제가 넣어놓고 하는데 여기 공간이 되게 커요. 생각보다 크긴 한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프렁크는 막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아무래도 트렁크가 더 여닫기가 편해가지고 얘는 연 다음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꽉 밀어서 닫아줘야 돼요. 뻑! 야! 그리고 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어봉이 이렇게 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스틱 형식으로 있는 거를 사용하다가 이거를 처음 사용해봤는데 얘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기어를 변속할 때도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아니면은 이렇게 후진 모드 이거를 되게 편하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꾹 누르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또 장점 중 하나는 이렇게 핸드폰 어플로 모든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어플에서 뭐 트렁크를 열 수도 있고 차 문을 열 수도 있고, 사실 실물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그냥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물 키는 이 실물 키는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를 사실 들고 다닐 일이 없고, 이거는 이제 발렛을 맡기는 용도 정도로만 이렇게 차 안에 항상 넣고 있다가 발렛 기사님한테 이제 부탁드릴 때만 키를 쓰고, 나머지는 다 이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핸드폰에서 뭐 차 문을 여닫을 수도 있고, 이게 원거리에서도 가능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뭔가 제가 차를 두고 갔는데 누가 잠깐 차를 써야 돼 이러면은 뭐 출장 갔을 때 해외에서도 그냥 이걸로 차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뭐 이걸로 미리 이제 에어컨을 켜놔가지고 내가 차 타기 전에 좀 뭔가 차를 시원하게 하고 싶다, 대신에 따뜻하게 하고 싶다 이럴 때 히터나 에어컨도 미리 이걸로 틀어놓을 수가 있고, 되게 나름 똑똑합니다. 이 어플이 있어서 너무 편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 어떻게 하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성홍수 쪽에 살고 있는데 서울숲에 그 테슬라 슈퍼차저가 있어요. 슈퍼차저가 집에서 한 5분 거리 정도에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별로 없으면은 이제 슈퍼차저를 가서 충전을 하는데, 흘림만 딸려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충전 중. 분이 남았냐? 지금 20%에서 완충이 되려면 35분. 그러면 완충이 될 예정입니다. 슈퍼차저 비용은 한 20% 남았었을 때 한 90%까지 충전해요. 만약 차에 70% 정도 충전을 한다 이러면은 한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 차가 원래대로라면 520km를 가는 거니까 520 곱하기 0.7, 그렇게 한번 충전 15,000원에서 18,000원 충전으로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로 360km 정도를 간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물론 얘는 정상 그냥 일반 주행을 할 때이기도 하고, 절대 이제 풀 충전했을 때 520km를 가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배터리로 뭐 히터도 그렇고 모든 거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체감은 뭐 풀 충전했을 때 500km 절대 안 되고, 풀 충전했을 때 한 300km에서 350km 정도의 그런 느낌이, 가는 느낌이에요. 배터리도 뭔가 빨리 닳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차 안에 이제 내장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뭐 주차 중에 이 내장 블랙박스를 켜놓으면은 그것도 이제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블랙박스를 달긴 했거든요. 사실 내장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블랙박스로 사방을 다 비춰줘요. 왼쪽 카메라, 오른쪽 카메라, 그리고 앞이랑 뒤에 이렇게 내장 그 블랙박스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블랙박스가 막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안 다시고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뭐 만에 하나를 대비하여 달긴 했으나 그렇게 블랙박스를 잘 쓰지는 않는다, 그 정도? 제가 처음에 이걸 탔을 때 제일 적응 안 됐던 부분이 회생제동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악셀을 밟으면 나가잖아요. 근데 악셀을 떼자마자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요. 이거는 전기차는 다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곤 하는데, 처음에는 이 악셀을 뛰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급정거를 계속 하게 되고 이래서 그 부분이 제일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좀 적응이 안 됐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굉장히 금방 적응해요. 그래서 오히려 브레이크를 정말 10번 쓸 거 한 번 쓰나 브레이크를 정말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 그 부품 중에 브레이크 패드가 정말 갈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그냥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는 거가 적응이 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사실 조용한 거는 좋은 건데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 이렇게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차가 와도 정말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이 차가 온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그 보행자분들이 차가 지나가도 절대 안 비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곤란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밤에는 살짝 뒤에서 하이빔을 살짝 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차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데, 근데 정 안 될 때는 또 클락션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 클락션 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차에 호루라기 같은 걸 하나 둬야 되나? 대신에 이렇게 후진할 때는 이런 윙하는 기계음이 납니다. 지금도 한번 켜보면 이 소리가 들리세요? 윙 하는 소리. 그래서 이게 후진할 때는 아무래도 그 보행자분들이 이제 차가 움직이는 거를 더 알아야 되고 저도 더 조심해야 되니까 이런 윙 하는 소리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이, 정말 마지막으로 그래서 단점을 한번 우선 그래서 총정리, 장점을 정리해보자면, 그런 의미에서 화이트 시트는 진짜 무조건 추천. 여러분 화이트 시트 하세요. 화사하게 안 보이나? 화사하게 보이죠? 아 그리고 제가 단점 하나가 더 있다. 얘가 그 왜 주차할 때 항공뷰 있잖아요. 다른 차가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위에서 쏜 것 같은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 뭔가 그게 있으면은 주차를 할 때나 아니면 이럴 때 진짜 편할 것 같은데, 나름 이렇게 사방에 카메라가 있어서 얘가 뭐 앞뒤를 잘 보여주기는 하나, 왠지 그 공중에서 쏘는 그 뷰가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없는데 어떡해.